애 하나 망가뜨리는 거 그거 쉽잖아요. 할 수 있죠? 그럼 이제 내 차키 돌려줄래요? 나 벌써 늦은 것 같은데. 박태희! 태희야!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. 이리 좀 와보라고. 학교 생활은 어때? 학교 생활이요? 목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아? 네,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실력이야. 박태희 회사 계약했다며? 그럼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안 되지. 그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. 니들이 그러면 교수인 우리가 욕먹는 거야. 좀 전에 선우 교수하고 얘기했다. 선우 교수님이요? 네 장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의논을 좀 했다고. 아, 제 장래요? 이번에 우리 님프 대회 나가는 팀 공연 준비 중인 거 알지?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.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. 거기서 할 필요 없어. 우리 팀으로 와. 그치만 저는 벌써... 우리 팀, 네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 알지?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네가 들어와야지. 그게 도리지. 그런 거예요? 그럼. 그리고 이거는 기회야. 우리 팀 이번에 제대로 서포트 받아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거든. 님프 대회에서 우승하면 기성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알지? 네. 이제 대학 신입생이 기성 무대에 서게 되는 거야. 진짜 관객이 찾아와주는 진짜 무대. 그거 니들 꿈이잖아? 꿈. 뭘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다녀? 어? 안녕하십니까. 아, 야, 태희야, 너 잘 만났다. 너 저기 가서 장재현이 좀 찾아봐. 재현이요? 어, 우리 공연 연출로 임명됐으니까 바로 연습 스케줄 잡아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라 그래. 재현이가 연출이에요? 응, 내가 지금 그렇게 결정했어. 우와, 그럼 지금 가서 말하면 돼요?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? 아, 그게요. 재현이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러 갈 핑계가 없었거든요. 근데 교수님 말에 가서 전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바로 가가지고... 장재현이 좋아하는구나? 에이, 제가 무슨... 응? 네. 저...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짝사랑이더라고요. 아이,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. 뭐 별 수 없죠. 제가 하도 주책을 부려가지고요. 알 사람은 벌써 다 알아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... 태희야. 예, 자중하겠습니다. 너 500원 있냐? 네? 정보비 500원. 장재현이도 너 좋아해? 아이, 교수님도 참... 진짜야. 네가 장재현 좋아하는 거보다 한 다섯 배쯤은 너 더 좋아할걸?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. 나는 가짜 정보는 안 팔아.
아주 해피한 얼굴이네. 야, 은채 형. 이제 배신자하고는 말도 안 한다며. 이거야? 하도성이랑 배틀했다는 곡이? 둘이 같이 만들게 될 것 같아. 이번 작품에 들어갈 곡. 천하의 이수빈이 누군가하고 같이 곡을 만든다고? 그놈 아마추어가 아니야. 음악만 들어서는 앨범 몇 개는 낸 프로 같아. 그러면서 자기 컬러도 있고. 요즘 음악하는 놈 중에 자기 색깔 있는 놈이 몇이나 되는지 알아? 이래야 먹힌다더라. 다들 이러면서 음악을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왜? 오빠답지 않게 흥분하고 있네. 그거야. 내가 좀 그래. 그러니까 이제 좀 가라. 나 흥분하게 냅두고. 야. 나도 해보고 싶어. 뭘? 흥분하고 행복해하고 진짜로 웃고 진짜로 소리 지르는 거. 방해하지 말고 가서 해. 그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. 영화제나 뮤지컬 대상에서 상 받으면 좀 흥분이 될까? 나 가끔 거울 앞에서 수상 소감이나 인터뷰하는 거 연습해보거든. 최우수 여우 주연상 이런 거 받으면 한 며칠쯤 행복할까? 한 달은 갈래나? 아님 사흘 정도 지나면 끝인가? 그런 상 받으면 말이야 악플도 줄어든대. 사람들은 말이지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누가 좋다 그러면 좋은가 보다 그러나 봐. 사실은 잘 모르거든. 좋은지 나쁜지. 너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난 있지. 진짜로 행복한 것들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.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. 주문이야.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거. 무슨 주문이 그렇게 살벌해? 이렇게 자꾸 주문을 외다 보면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 좀 쉬워지거든.